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발을 씻기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함께 살도록 창조했는데 누가 이렇게 속았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뱀. 곧 마귀. 마귀한테 속은 거야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물고기는 물에 떠나면 좀 있다가 죽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잡아먹잖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아요? 죽어요. 또! 나무는 땅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받고 물을 먹어야지 사는데 땅에 있는 나무의 그 뿌리 뽑아버리면 나무가 죽죠? 죽어요. 새는 하늘을 날 때 살 수 있어요.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인간도 똑같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자, 따라서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부모님들, 렘넌트들은 이 답을 아는 렘넌트들이에요. 뭐냐? 어떤 답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렘넌트들은 이 복음을 전 세계의 증거할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 저주를 대신 당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냐? 구원하셨어요. 오,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느냐? 부활이라고 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신발을 벗기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어라. 우리를 재앙과 저주, 과거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응답을 받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이 말씀이 꼭꼭 심기도록 미션 활동을 해볼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미션 활동 시작! 오늘도 아빠 엄마와 함께 예배 드렸나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아래 내용을 읽고 중요한 단어를 따라 써보아요. 말씀이 쏙쏙 담기도록 말씀 단어를 따라 써볼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셔서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이 승리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 단어들을 따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꼭꼭 기억해요.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